가끔은요 정말 100마디의 말보다 한마디의 노래가 그 노랫말이 훨씬 위로가 될 때가 있죠. 맞습니다. 네. 엄마 생각날 때, 사랑 때문에 아플 때 우리 이분 노래 많이 들었어요. 위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네. 돈 때문에 남자한테 차여봤을 때 그럴 때 노래 또 많이 들어가서 이분 노래 많이 들었고요. 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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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그러네요. 자 네.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멜로디, 나를 안아줄 것 같은 목소리, 우리 왁스씨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빰빰빰빰빰빰 왁스 드디어 오셨습니다. 예. 네. 차 많이 막히죠? 지금 예, 차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또 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해요. 아, 예. 아니에요. 네. 분위기 너무 좋아요. 우리 뭔가 예. 네. 두 분이랑 같이 있으니까 네. 되게 편안하면서 약간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약간 떠드는 분위기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말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편하게 방송인지 까먹고 예. 뭐 사생활 막 얘기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정신 계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커피숍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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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저희가 힐링 라이브 이렇게 쭉 그 기획을 하다가 네. 왁스 씨 너무 라이브 듣고 싶다. 아,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천재 노래 너무 잘해. 네. 아 일단 홍석천 씨랑 네. 완전 절친이에요. 그때 홍석천 씨가 나왔을 때 네. 왁스 씨 얘기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누구랑 절친하냐 그랬더니 네. 왁스 씨라고. 그분이 어딜 가든 제 얘기를 해서 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그렇게 친해 안 옛날에 안 친했잖아요. 아니 옛날에 한 10년 됐어요. 지금 친한 지 10년 정도 됐어요. 완전 10년이요? 네. 네. 아~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보세요? 그랬더니 네. 뭐 매일 볼 때도 있고요. 요즘도? 이제 그분이 굉장히 요즘 대세시잖아요. 네네. 여자 대세 또 앞에 계시지만 예예. 남자 대세. 나는 대세. 난 대세 여자. 예예. 그쪽 대세 네. 남자. 예. 그분의 스케줄이 이제 허락되는 한 예. 틈만 나면 만나요. 아 그렇구나. 네. 아니 제가 왁스님을 너무 잘 알죠. 네. 두 분도 친분이 있어요? 왜 사우나 친구예요. 아 진짜요? 한때 사우나 친구였어요. 아 고정동 그 강남에? 네, 항상 사우나에 와 계셨었어요. 네, 김숙 씨랑 이렇게 방송으로 일로 보는 건 처음이에요. 네. 네. 아 늘 보면 그 속된 말로 깨벅보. 두 분이 깨벅보는 예, 예. 많이 보셨는데. 네네. 네. 네. 아, 특이한 케이스네요. 근데 제가 네. 그때 한참 그. 네. 뭐라 그 스파에 빠져가지고 네. 거의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거기 이모들이랑 또 밥집 이모들이랑 또 네. 너무 친해져가지고 가면 김숙 씨가 계셨어요. 네. 항상 거기에 진짜 내 방이 따로 있었어 심지어. 그렇군요. 예, 그랬던 시절에 왁스 씨가 그곳에서 예, 네. 야, 아니 그 지난번에 이제 홍석천 씨가 나오셔서 어떤 네. 얘기를 하셨냐면요. 네. 그 너무 친하시니까 두 분이 왁스와 결혼을 해서 그동안 뿌렸던 추리수를 걷어볼까. 라는 생각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합의가 된 겁니까 두 분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우스갯소리로 이제 나온 거죠. 저도 싱글이고 네. 이제 그분도 계속 이제 많이 네. 다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워낙 정이 많으셔서 맞아요. 뿌린 네. 금액이 어마어마해. 제가 봤을 때는 아, 네? 맞아요. 이거 우리 다 걷어야 되는 거 아니니? 아, 하다가 그 아.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아, 자 그렇게요? 이제 근데 그 얘기 시운이 돼갑니다. 아 시운이 돼갈 무렵이에요. 네. 지금 된다는 게 아니고 시운이 돼갈 무렵. 이제는 결혼 못할 것 같아. 홍석천 씨가 다시 제안을 해옵니다. 결혼해서 이제 진지하게 진지하게 우리 결혼하자. 축의금이라도 걷자. 그러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아, 안 가죠. 네. 목적이 예. 100% 축의금이에요. 그거는 결혼의 목적이 누가 봐도 그건 누가 봐도 우리는 아무리 그치? 야밤에 같이 손을 잡고 돌아다녀도 아니 네. 질문이 너무 바보 우리가 같았어? 너무 편한 친구로 지냈는데 지내다 보니 나 네. 너랑 같이 결혼하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라고 약간 그렇게 마음을 비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일이 거의 마이너스고요. 아니 어떤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그럴 가능성 절대 없어요. 남자분이 그런다면. 아 홍석천 씨 말고요. 말고, 진짜 남자가. 네. 아 진짜 네. 남자. 저는 홍석천 씨를 생각한 건데. 진짜 네네. 너무 진짜 한 20년 지기 친구야. 네. 근데 진짜 야 그냥 우리 그냥 편하니까 그냥 우리 결혼하자. 그랬다면 약간 이제 여기서 성향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랑 없이.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아니죠.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못할. 아, 네. 그래도. 네. 근데 설렘이 없이는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랑 비슷하네요. 송은희 씨가 그래요. 네, 설렘이 있어야 돼요. 그 설렘. 우리 5년 뒤에도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거의 20년 전부터 그 놈의 네. 설렘을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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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명희님께서 왁스 씨는 신비주의 같은데 입을 열면 털털한 동네 언니 스타일 같아서 너무 좋다고. 완전 네. 털털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현이랑 사우나에서 만났어요. 아 예전에 그 예전에 활동하실 때 네. 지금 현재 저희 소속사 FNC의 대표님 네. 한성호 대표님 말고 이제 매니지먼트 대표님이신 조성환 사장님이라고 네.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일하셨었어요. 저 이사님이랑 친분이 많으세요. 네. 네. 참 서울시는 남의 기획사 이런 거 참 잘 알더라. 막 20년 전에 기획사 어디 있었고 이런 거를 다 알아요. 맞죠? 맞아요. 네. 그래서 송은희 씨 보면은 네. 이렇게 남 같지 않아요. 그쪽 회사 소속 식구들이나 보면 네. 더 친근감이 느껴지고 그때 굉장히 그 친근하게 활동을 같이 했다라고 또 좋은 기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기찬 씨도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왁스는 내게 친형 같은 존재. 네, 그 남자 동생들이 가끔 형이라고. 네, 네, 저도 자주 그래요. 네, 좋은 건지 뭐 그러니까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농담으로 뭐 아 형 네.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무의식 중에 막 무의식 중에 나오죠. 네, 막 얘기하다 아 그래가지고 내가 아 형 있잖아, 근데 아 미안해. 아... 이러면 저 송은 씨는 사실 누나보다 그렇죠. 형을 더 들은 것 같아요. 네. 형 진짜 많이 듣거든요, 저도. 네, 예, 아 독박.